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 자락 800구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 순백 5천 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13년 외길 산양산삼 추출 기술로 해썹보다 더 좋은 스마트 해썹 시설에서 아무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품질로 만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정치인들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기업인들 사.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원래 시간보다 조금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유가 좀 있는데요. 어제 이제 느닷없이 그 장관들 있잖아요. 3종 세트 장관들. 그 인사청문회로 눈이 쏠려있는 틈을 타서 이 우리가 지금 잠시 잊고 있었던 양평고속도로 관련한 이 무슨 변경안으로 확정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경제성 분석 같은 거를 얘네가 하지도 않고 변경을 했는데요. 느닷없이 경제성 분석을 합니다. 그러더니 그날 원안보다 0.1만큼 경제성이 낮다고 해서 여기로 가야 된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왔는데요. 원래는 이거보다 빨라야 되는데 지금 의원들이 저 의원이 한 명 있어요. 기자회견장 들어갈 수 있거든요. 뭐 패스트트랙 투표한다고 늦어져서 이게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최상병 사건 패스트트랙이잖아요. 네, 네. 충분히 또 제가 기다려야 될 상황이었고 네. 병상에 계셨던 이재명 대표님도 아마 참여해서 찬성표 패트리치장에서 빨리 그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과 박정훈 대령님에 대한 엄청난 탄압, 사실 그 윤석열이 다 시키고 주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법안 지정. 그래서 좀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저는 국회 처음에 5시, 그 다음 5시 20분, 다시 40분 이렇게 있다가 지금 얼른 하고 왔습니다. 뛰어왔습니다. 예, 이해해 주시고요. 양해 구하고요. 특히 우리 이광수 전문위원님 괜히 저희들 때문에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아, 배웠습니다. 네. 한시가 바쁘신 분인데. 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기다리신 동안 이렇게 출연, 미리 출연료도 이렇게 깔아놨어요. 이렇게 딱. 저희는 현금으로 바로 드려버려. 자, 이렇게 네. 또. 자, 열심히 사시고, 예. 네. 소개를 해드려야죠. 네, 이제 저희 임 소장님 아시죠? 부동산 전문가, 옛날에 부동산 애널리스트였던 저희 옛날에 회사 동기였던 이광수 평론가님 오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미래에셋의 직장 동료였죠. 미래에셋 증권. 네. 두 분 다 애널리스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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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네요. 네. 아니 근데 네. 이게 이 두 가지는 네.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건데요. 왜냐면 네. 이게 저희가 시장 경제나 자본주의 얘기할 때 이 그렇죠. 주가 조작은 정말 큰 죄. 화이트 칼라가 그 저질 수 있는 가장 큰 범죄죠. 반체제 범죄잖아요. 네. 그래서 범죄. 미국에서는 주가 조작하면 형이 막 100년씩 나오고. 맞습니다. 와, 맞습니다. 사실 이게 왜 그렇게 세냐면 네. 이게 어떤 신뢰를 무너뜨려서 시장 경제를 망가뜨리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또 어떤 얘기냐면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그러니까 경제에서 가장 생산성이 낮은 건 부동산이거든요. 네. 근데 부동산에 이렇게 투자나 투기를 해놨다는 건 네. 뭐냐면 네. 사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인 거죠. 두 심각한 문제를 다 문제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뿐만 아니라요. 여기가 이제 조작 위조 날조 세력들인 게 주가 조작, 도로 조작, 학력 조작, 경력 조작, 장고 조작, 얼굴 조작, 수사 조작, 뭐 사건 조작, 네, 다 조작합니다. 이번에 고속도로 게이트 관련해서는 경제성 조작까지 하고 네. 교통량 조작까지 네. 했습니다. 이 언제까지 우리 이 조작을 봐야 됩니까? 조작 정권. 자, 우리 이광수 대표님이랑 오늘 광수대 복덕방 대표님이랑 아주 심각한 이야기 할 건데, 방금 전에 그 고속도로 이 교통량
PC까지 조작하는 윤석열 원희룡 정권 규탄 기자회견은 오마이티비, 안진글티비, 팩트티비 등에서 생방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꼭 뒤늦게로 봐주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임센식당TV 정말 귀한 초대손님이죠. 요즘 뭐 맞습니다. 사방팔방에서 와라는 데가 너무 많죠. 저 광순의 복덕방 대표님. 저희가 어렵게 섭외했습니다. 네, 진짜 여러분 네. 큰 박수를 알려주십시오. 아, 와. 고맙습니다. 네. 어제 또 밤에 급하게 불러주셔서. 아, 네. 저희가 어렵게 섭외를 했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한번 쉬려다가 지금 이게 경제가 아, 폭망하는데 그렇죠? 이광수 대표님 글을 쓰셨잖아요. 네. 환율은 급등하고 주가는 폭락하고 가계부채는 급증하는데 정치는 정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무제한 정권 때문에 나라가 망해진다. 그래서 제가 임선수 제가 감동 받은 거예요. 이분을 모셔야 된다. 예. 그렇죠. 일단은 인사도 좀 하시고 일단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저희가 알 건 알아야 되니까 네. 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의 출발점은 무지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막 너무 요즘에 너무 많은 사건들이 있으니까 네. 경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데 많은 분들이 조금 무관심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게 잘 아셔야 다시 당하지도 않고 좀 저희가 뭐 요구도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어서 제가 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오. 이게 진짜 좀 심각한 상황인데 뉴스에 그렇게 제대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전문가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널리 알려야죠. 예. 지금 안진글TV, 임센식당TV, 인사이트TV, 뉴스맥TV 네 군데에서나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요? 예, 동시 와, 이 방송의 영광입니다. 중요성을 예. 여러 유튜브들이 함께 해주고 있고 예. 뭐 오마이TV, 뭐 매불쇼, 서울의 소리 다 생방송을 함께하고 싶었을 겁니다. 이광수 대표님과 임선수 대표님이 나온다면. 아, 예. 그러나 저희는 좀 중소기업들의 연합체입니다. 아, 예, 유튜브 대기업들에 비해서 중소기업들, 예. 소상공인들의 연합체로서 아, 경제민주화, 유튜브계 경제민주화를 추구하는 거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제는 이제 박시동 평론가님하고 매불쇼는 갔다 왔는데. 아, 그랬어요. 정말 네. 박시동 평론가님 정말 설명천재시더라고요. 설명천재는데 예. 지금 두 분이 이제 임선수 사장님 좀 저기 숨 좀 시시고 네네. 이광수 복덕방 대표님 네. 광수대 복덕방은 잘 되고 있나요? 지금 홈페이지도 열고 그랬잖아요. 그거 설명만 해주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지금 도대체 한국 경제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일단 광수대 복덕방은 투자를 통해 경제적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 라는 제가 목적하에 보고서서 많은 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무료입니다. 무료. 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많이들 오고 계세요. 그래서 많이 보시고 또 이야기 나누시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뭐 쉽게 회원 가입하셔서 보고서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무료면은 뭐 뭘로 먹고 사세요 그러면? 일단 먹는 걸 줄이고 있습니다. 아. 현명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가 행복을 측정할 때 이게 있잖아요. 네. 욕심이 있고 행복을 측정하는 욕심 줄이면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네, 비슷합니다. 벌이가 줄어드니까 네. 먹는 걸 줄이면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요새 좀 마르신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최근에 어떤 일들이 좀 있고 저희가 이 문제를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제가 쭉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네. 그 다음에 두 분에서 의견을 좀 주시면 네. 같이 이야기 나누고 또 참가하신 분들도 관련해서 의견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사실 애널리스트고 경제를 보기 때문에 자료도 같이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최근에 한국 경제에서 가장 큰 예를 들어서 지뢰 같은 건 뭐냐면 뭐 많이들 보셨겠지만 가계부채예요. 네. 가계부채가 GDP 대비해서 100%가 넘어가는데 우리나라 GDP가 2000조가 가깝기 때문에 지금 가계부채가 거의 2000조가 네. 돼가고 있다는 네.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계부채의 절대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속도가 사실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부채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냐가 중요한데 보시는 그래프는 최근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예요. 대한민국이 일본 다음으로 16.2% 2%포인트 올라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가계부채가 증가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위기의식을 많이 느껴야 된다는 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게 가계부채가 이렇게 증가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장 보시면 이제 복합위기가 있는데요. 두 번째는 가계부채가 막 빨리 증가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최근에 아시겠지만 환율이 상승하고 네. 있어요. 네. 이게 환율이 상승한다는 표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아주 쉽게 이해하시는 필요가 있어요. 환율이라는 건 환은 외환을 얘기해요. 외국 돈, 환율, foreign
foreign이요. foreign currency.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환은 외환이에요. 환율이죠. 율. 네. 율은 뭐냐면 퍼센트지라는 뜻도 있지만 유닛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환율은 쉽게 말해서 외국 돈의 가격이에요. 그렇죠? 쉬우시죠? 네. 그래서 환율이 올랐다는 건 그럼 무슨 뜻입니까? 외국 돈의 가치가? 외국 돈이 비싸졌다. 그렇죠. 그렇죠.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떨어졌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외국 돈이 싸졌다. 싸졌다. 네. 아니,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더 재밌네요. 네, 그러니까, 좋네요. 이해가 잘 되네요. 여러분들 헷갈리실 필요가 네. 없는데 쉽습니다. 자, 환율이 최근에 올랐죠. 네. 보시는 것처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달러 환율이 올랐다는 건 달러 가치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 딱 보시면 그래프에서 어떤 게 있어요. 우리나라 환율이 사실은 굉장히 안정적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1,000원, 뭐 1,100원에서 1,200원대로 왔다 갔다 하는 요 수준이 굉장히 안정된 수준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급등하고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이세요? 변동폭이 커지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모든 기업들이나 어떤 정부는 어쨌든 환율을 예측하고 준비를 해요. 근데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다는 건 기업이라든지 정부에서 굉장히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환율의 변동성이 클까요? 즉, 왜 이렇게 달러의 가치가 우리나라 원화 대비해서 달러비가 비싸졌을까요? 그건 다음 그래프에 있어요. 지금 이건 뭐 초등학생도 다 이해할 수 있게 예, 설명해 주시네요. 미국과 한국의 예. 금리 차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예. 쉽게 말해서 미국이 우리나라 금리보다 높아요. 예.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러면 내가 투자하자는데 한국에 왜 투자합니까? 그렇죠. 미국에서 투자하지? 예. 투자하려니까 원래 달러 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가 비싸지는 거예요. 한국 돈은 팔고. 그러니까 이게 금리차 때문에 환율 문제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못 올리고 미국보다 금리가 낮을 수밖에 없을까요? 가계부채. 그렇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가계부채가 가계부채. 크니까. 중소상, 그다음 장업자 부채도 1,000조를 돌파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최근에. 가계부채가 네. 크니까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낮추는데 미국은 금리를 높이고 있죠. 네. 그러니까 금리차가 크니까 환율이 불안정하고요. 올라가고 막 변동성이 네, 커지는 거야. 이게 네. 근원적인 문제야. 근데 여기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어서 안타까운 건데 그게 환율이 또 이제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다음 장 보세요. 준비를 많이 해오셨네요. 이건 뭐냐면 수입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환율이 올라가면 그렇죠. 당연히 수입 물가가 급등하고. 지금 최악의 상황이에요. 가계부채가 높아서 금리는 못 올리죠. 네. 금리 못 올리니까 환율은 오르죠. 네. 환율 오르니까 수입 물가가 엄청 올라가요. 그랬더니 서민들의 물가 상승률이 올랐겠죠. 충격적입니다. 네. 아니 충격. 맥주 가격 왜 올립니까 소장님? 원재료가 지금 올라가서 그렇죠. 원재료 메가 같은 거 다 어디서 네. 오나요? 수입하죠. 수입. 그렇죠, 그렇죠. 수입하잖아요. 이거 다 주정도 수입하더라고요. 다 수입하죠. 소주 주정이 10% 올랐고요. 네. 맥주 오비 맥주가 지금 곧 이제 출고가 7% 올립니다. 근데 술은 좀 주세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게 세금도 일부 올렸는데 윤석열 후보 세금도 올렸는데 원재료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부자 감세하고 서민 증세죠. 대표적으로 술이 서민 증세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이렇게 수입 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네, 네. 뭐 고급차가 오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민생 경제 말씀하시는 네. 민생의 취약 그러니까 뭐냐 물가가 오르니까 돈을 많이 그렇죠. 써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점점 더 가중해서 제가 보기에 복합적인 위기다. 그리고 이 빈부격차를 더 크게 만들고 서민들이 더 괴로운 상황으로 몰리고 네.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만 지적하는 게 아니고 저는 해결책을 얘기해야 된다고 봐요. 네, 해결책 뭔가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네. 가만히 있으면서 심지어 어떤 상황이냐면 다음 장 한번 봐주시면 가계부채를 더 늘리고 있어요. 네. 50년 대출도 나왔죠. 네. 네. 그러니까 DSR을 완전히 우회하는 네. 가계부채를 늘려서 부동산을 떠받치기 위해서. 네. 아니 지금 집값을 인위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부채를. 그렇죠. 그래서 기습 마구 내게 만들어가지고 올해 들어서 가계부채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28조 원이 들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또 가계부채를 누가 받고 있느냐? 돈 있는 사람들은요 안 받아요. 그렇죠. 뭐 유인촌 아들 같은 경우는 그 그렇죠. 부채도 없이 그냥 집 턱턱 대출은 하잖아요. 안 끼고 대출은 안 끼고 집 삽니다. 6억인가 7억을 받아갖고 집을 네. 사버렸잖아요. 17억도 그냥 샀어요 네. 집을. 아니 근데 왜 세금 낸 거 영수증 안 내는 거? 그러니까요. 냈으면 그 세금 납부 증명서 이런 거 끊어주거든요. 네. 세무서는 근데 그거 잘 보시면 네. 잘 보시면 그거 원천징수 영수증 제공하죠. 네. 거기 네. 보면 납부 증명할 수 있어요. 네. 그거
잘 국회의원들이 보시면 좋겠는데 네. 어쨌든 거기에서 양도세에서 세금 내면 감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천세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거 잘 보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렇게 대출받아서 집을 사는 사람들은 또 영끌해서 30대 이런 아유. 분들이 또 사고 있다는 거죠. 가계부채가 심각한. 근데 이렇게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가계부채만 늘리고 있다. 아. 되게 충격적인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제일 좋을까요? 돈 많은 사람이 제일 좋겠죠. 돈 많은 사람 좋죠. 네. 왜냐 고금리에서 은행에서 그래서 요즘 예금이 증가하고 있어요. 네. 막 금리 7%짜리 나오거든요. 또 하나 가장 좋은 그 주체가 있어요. 은행입니다. 네. 아. 그래서 다음 장 한번 봐주세요. 돈잔치? 은행이 최근에요 분기단요 순 이자 순이익이 10조 원이에요. 아. 올해는 너무한다. 작년에 50조 돌파했는데 올해는 60조 돌파할 거라고 나오던데요. 네. 전망이. 그러니까 이게 구조상 구조상 뭐냐면 가계부채 증가해서 가계부채 증가하고 있고 서민들은 물가 올라서 힘들어내고 이자 비용 증가하고 네. 있는데 거기서 은행은 엄청나게 돈을 벌고 엄청나게 있다. 벌죠. 네.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예대 마진 좀 줄여야 되겠죠. 그 은행 같은 경우는. 저는 기준금리 올려야 된다. 기준금리? 기준금리 올릴 수밖에 없다. 올려야 되는데, 네.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서 일단 저기 미국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걸 막고, 막고 채권시장 안정시키고, 채권시장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대출이 못 늘려지게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한계 차주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잖아요. 중소상공인과 서민들. 그래서 은행한테 돈 뺐죠. 가져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횡재세. 횡재세도 있고 네. 그다음에 서민 중산층 중소상공인들한테 오히려 사실은 이윤만 남으면 이자율을 낮춰도 큰 문제는 없잖아요. 조달금리 이상만 받은다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 조달금리 훨씬 많이 받으니까. 부담을 저는 은행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제 해결책은 이겁니다. 기준금리 올려서 네. 가계대출 억제하고 그리고 구조조정 해야 된다. 그럼 한계 차주들이 한계 네. 상황에 노출될 때 네. 제가 볼 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은행 초과이익에 대해서 횡재세 네. 일정히 해서 우리나라는 구조상 가계대출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제일 좋은 데가 은행이에요. 네. 근데 은행은 금리가 높든 낮든 한 번도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은행으로부터 저희가 일종의 이런 세금을 걷어왔고 그런 한계 상황을 네. 좀 극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야. 그래서 이번에 이번 이제 다음 주 정도에 네. 다다음 주죠. 네. 기준금리 인상하는데 한국은행 총재가 맨날 나와서 그래요. 가계 부채 문제 있다 그러는데 기준금리는 안 올려. 올리기 싫어합니다. 충격적. 네, 항상 보면 항상 동결이야. 항상 동결. 지금 쭉 0.5%에서 쭉 올리다가 어느 시점부터 지금 미국 지금 금리 올라가는데 안 올려버리는 건데. 동결이죠. 결국은 빚내서 집 사는 윤석열 정권의 기조에 약간 타가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저 궁금... 물론 이제 말로는 가계부채를 걱정한다고는 하지만 금리 올라가면 대출 억제되니까 네. 대출 억제를 이렇게 피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출 억제되면 뜻으로 이 부동산 값을 인위적으로 받쳐주는 걸 못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그걸 말을 그렇게 하지 말든지. 전 그래서 말은 뭐 가계부채 걱정하고 더 이상 대출받아서 집 사지 말라고 그러고 우리나라 금리가 안 내려갈 거다 얘기를 하는데 기준금리 안 올려요. 그러면 시장 주체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이 우리나라는 금리 못 올리는구나. 그러면 빚내서 집 사는 게 제일 현명한 거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요. 그래서 이 경제 주체들의 생각을 그렇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은행의 전 책임도 되게 크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구조조정이 굉장히 필수적으로 네. 필요합니다. 그걸 회피하지 말아요. 이렇게 질질 끄면요 더 어려운 상황이 연출될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서민들이 더 어려운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리고 그런 차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막 금리 오르면 은행들이 또 돈 엄청 벌 거잖아요. 네, 네. 그것들 전 가져오면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금리도 원래는 뭐 동결하니 많이 했다가 지금 뭐 7%까지 올린다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한국 금리랑 두 배 차이가 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만약 7%까지 간다면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네. 연내에 뭐 한두 번 올린다니 뭐 이런 얘기도 나오니 그 지금 물가가 또 안 잡힌다고도 하잖아요. 그러면 7%까지 가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한 100년간 이게 물가 상승과 그 안정되는 기간을 통계적으로 보면요, 안정시키는데 평균적으로 5년 정도 걸려요. 금방 물가가 안정되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물가가 오른다 그러면 기업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때다 하고 가격 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물가가 어쩔 수 없이 계속 올라요. 그리고 뭐 이제 사실은 노동자들이나 그거에 또 대응하기 위해서 명목임금이 떨어지니까 네. 실질임금이 떨어지니까 네. 그럼 명목임금 올려야 되잖아요. 명목임금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또 물가가 오르고 악순환이네. 그래서 물가가 진정되기 되게 힘들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네. 고금리가 유지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용인하고 경제정책도 만들고 거기에 비상에서 네. 그런 정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라든지 한국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제가 대출만 증가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네. 아무 생각이 없어. 대출은 증가하는데 연체율은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취약자들도 그렇고 2030 청년들이 다중채무 3개 이상의 금융기관의 채무 비율도 매우 높고 높아지고 있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정권 바꿔야 됩니까? 아니 그리고 자영업자도 어제, 심각해요. 자영업자가 진짜 네. 심각한 게 코로나 때 그때 정부에서 이제 대출하라고 하고 그 계속 그냥 연장만 해놓고 있는데 이거 이제 곧 끝나잖아요. 연장 끝났나? 11월에 끝나나? 네, 9월 10월인데 네, 11월에 끝나나 지금 만기 연장 안 한다는 통보를 받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 또 다른 데서 뭐 빌려다가 또 갚든가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못 갚으면 이제 망하는 거죠. 보증금 압류 들어오고 자산 압류 들어오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을 만들어줘야 네네. 되는데 자영업자들이 어쨌든 비상사태 때 그렇게 대출을 받으셔서 영업을 유지했으면 네. 선순환을 어떻게 하면 소비가 증가하면 네네. 그럼 가게도 잘 될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가게들이 소비를 증가시킬 수 없어요. 왜요? 돈이 없으니까. 대출도 가처분 많고, 소득이 없으니까. 대출도 많고 심지어 명목임금이 안 올라요. 한국의 최저임금이 안 오르니까 소비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물가는 더 오르고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가 지금 생활물가 수준으로 해서 이렇게 빠르게 상승하는 날은 거의 없어요. 근데 금리를 못 올리니까 더 오른다. 캐나다 같은 데는 요즘 기준금리 막 7%씩 합니다. 물가 잡으려고. 지금 미국도 7%, 8% 얘기합니다. 예, 예, 나오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3%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미국은 그래도 경제가 잘 되는 편인데 고물가니까 금리를 계속 올려갖고 잡겠다는 거잖아요. 잘 돼서 지금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물가를. 근데 너무 우리는 웃겨, 내수, 수출, 경제 다 폭망인데 계속 물가도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뭐 최악인 게 아까 말씀하신 이런 여러 가지 힘든 상황도 있지만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물가는 고물가더라도 지금 경제 성장률은 올랐어요. 네, 올랐어요. 그래서 경제가 오히려 좋아서 고용률이 떨어져야 뭐 이게 금리를 안 올린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다 안 좋은데 뭐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청년 실업도 더 많이 올랐고. 근데 금리는 또 낮아. 근데 또 고물가야. 근데 아, 나 뭐 얘기하려고 그러지? 오늘 뭐 오늘 정신이 없어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이광수 도로 왔다 갔다 이광수 대표님 지금 이광수 대표님 다시 한번 교통정리 한번 하십시오. 그러니까 도로 갔다 미국 네. 얘기하려다 뭐 얘기하려고 그랬지. 잠깐 까먹었어 지금. 네. 이 순환을 만들었는데 하여튼 문제다. 네, 맞습니다. 잠재 성장률도 우리가 또 내려갔어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그러니까 만약에 전 세계적인 불황이다 하면 다른 나라도 다 같이 안 좋으면요 이게 그게 좀 나아요. 다 같이 안 좋으면. 근데 다른 나라는 괜찮아지면 우리나라만 안 좋아졌거든요. 그럼 이게 또 상대적으로 더 격차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좋은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네. 일본은 몰랐어요. 저금리 유지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이 우리보다 높아졌고요. 높아졌죠. 그러니까 이게 IMF 이후로 처음으로 경제성장이 역전당한 맞아요. 거거든요. 네. 주식시장은 거기에는 그 1990년대 이후로 최고점을 달성하고 있어요. 아, 일본이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있어요. 그 일본, 미국이 경제 지표가 좋더라고. 네, 좋아요. 주가도 엄청. 그러니까 중국도 어렵다 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낮고 올해, 성장률이라든지. 올해요. 주요국들 증시가 다 올랐어요. 다 근데 우리나라 빠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주식 투자 1,500만 명이 하거든요. 여러분들 약간 분노하셔야 된다. 왜 우리만 빠졌을까요? 이건 사실은 뭐 이건 사실은 저는 정책의 문제가 있다. 경제 정책 희망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경제 정책의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환율이 오르면 즉 외국 돈이 오르면 우리나라 물건이 싸져서 수출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수출도 지금 증가를 안 해요. 줄어들었죠. 계속 줄어들고 네.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상하게 우리나라 이상합니다. 구조가 이상하게 빠졌다. 여기를 타개해야 되는데 이 타개책을 전혀 안 하고 있고 지금 부산에 코엑스 유치하는 거 중요한데요. 그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경제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엑스포. 네. 고 엑스포. 엑스포. 엑스포 하겠다고 뭐 법무부 장관이 무슨 엑스포 유치하러 가는 사람입니까? 엑스포 유치하러 법무부 장관이 세금 이만큼 써서 갔어. 몰타를 갔어. 근데 웬걸 몰타가 사우디를 지지하네. 네. 왜 간 거야? 그래서 그 뉴스 공장에서 김호중 공장장이 어제 지적을 했더니 법무부가 그걸 또 고발하겠다. 아니 왜 고발합니까? 아니 뭐 그런 지적도 못 합니까? 아니 이거 팩트잖아요. 이거 팩트인데. 뭘 타고 갔어요? 왜? 비행기 타고 갔죠. 1등석은 안 탔나 보죠. 딱 그게 국민 세금을 났는데. 아 여기 저 웃기려고. 고발 논리가 이거예요. 몰타. 아 몰타. 아 뭘? 아까 아 예예 예, 여러분 죄송합니다. 형광등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깜빡깜빡하고 불이 들어왔는데 방금 전에. 아, 저는 이렇게 알아요. 1등석은 안 타고 갔죠. 이렇게 얘기했죠. 한동훈 아. 맨날 1등석 타니 한다니 얘기 나오니까. 아. 그리고 이제 생각하니까 2030 세대들한테는 형광등이라 그러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형광등 우리 옛날에 깜빡깜빡 켜졌잖아요. 그래서 뒤늦게 깨달은 걸 말하는데 요즘은 불이 바로 들어오니까. 방금 제가 형광등이었다 그러면 몸만이 몰라 알아듣겠네. 아, 형광등이면 안 되겠네. 아, 뒤늦게 깨닫는 걸. 아,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면?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현타 왔다고. 아니, 현타는 아니지. 적절한 용어로. 현타는 현실 타격이고. 뒤늦게 알게 됐다. 버퍼링 걸렸다 하면 되죠. 아, 오, 머릿속에 버퍼링 왔다. 오, 좋습니다. 로딩 중이었다. 네. 로딩. 오. 중학교는 중학교인데 제일 열받는 중학교. 로딩 중. 죄송합니다. 예, 오늘 제가 네. 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게 본격 경제 프로그램이 아니고 임센식당의 인물 속으로이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 우리 차분하게 한번 박시동 평론가님에서 넷이서 심층 한국 경제 어디로 가는가. 아, 그걸 어디로 가? 산으로 가고 있지 지금. 근데 저는 그러니까 경제 문제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위험하다고 얘기하는데 전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진보나든지 어쨌든 저희가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요. 네. 우리가 문제만 나쁘다, 뭐 네. 수출 안 된다, 막 망해가고 있다. 그건 이제 알았고 네. 그래서 어떤 걸 제시할 수 있느냐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이나 아니면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런 걸 통해서 정책을 만들고 네. 그런 이제는 뭐랄까 그런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노력들이 지금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해요. 예. 근데 가장 원초적인 질문을 둘한테 던져볼게요. 자 이제 주식 투자자가 이제 사실 1,500만 원 가족까지 하면 2-3천만까지 영향을 받잖아요. 거기에다가 뭐 이제 막 미국 채권 금리 막 장기도 뛰고 단기도 뛰고 막 이제 여기 뉴스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는 게 일단 금리가 뛰면 주식 시장은 좀 축소되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주가보다 그 은행이 안전자산에 투자하거나 채권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미국 금리가 뛴다. 언론에 계속 이렇게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정말 한국 투자자들이나 외국 투자자들이 미국의 어떤 은행이나 미국의 채권으로 이렇게 쑥 돈이 빠져나가나요? 지금 그렇게 이제 해석도 하잖아요, 지금. 실제 그런가요? 이제 이렇게 아주 기초적인 설명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어제 지금 뭐 미국 채권 급등하고 금리 환율 급등하면서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 금액 우르르 빠져나왔다고 어제 저기 박시동 평론가도 설명을 하더라고요. 일단 뭐 제가 잠깐 얘기할까요? 네. 그러니까 미국 그 금리가 오르면 일단 주식은 또 왔다 갔다 해야 그것 때문에 꼭 완전 변비라는 건 아닌데 미국 채권 금리가 오르면 이게 채권은 반대입니다. 반대. 금리가 오르면요 가격이 싸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자산이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안전한 자산이 싸졌어. 그러면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거 사러 가지 않겠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 한국에 있는 돈이 그걸로 가겠죠. 그렇죠. 싸졌고 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자를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자를 많이 받는 거지. 그러니까 싸졌다는 내가 거지. 사가지고 네. 채권을 투자해가지고 만 원짜리 나중에 만 원 받는데 그게 900원이었다 800원이 된 거야. 그럼 근데 이 자산은 전 세계에서 제일 안전해. 그럼 이거 다 이거 몰리지 그럼 돈이 당연히.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이신데 미국에 그래서 중요한 게 가장 안전 자산이기 때문에. 900원을 받았다, 800원 받았다는 것은 800원만 투자해도 이득이 똑같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득이 더 커지는. 그 전에 900원 투자했어야 되는데 네. 그럼 투자 금액 줄이고도 이자가 갔거나 아니면 투자 금액 늘리면 이자가 늘어나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그건 현상과 실제인데 이거를 미리 반영해요 시장은. 그래서 이럴 거기 때문에 나 빨리 뭐 주식이나 이런 거 팔고 이렇게 사야지. 이런 어떤 투자나 투기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실제로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르는 폭을 보시면 너무 크기 때문에 변동성을 이렇게 미리 가려고 막 하는 사람들이 그걸 예측해서. 그렇죠. 그런데 예측을 이렇게 따야 돼요. 저도 이제 박시성 평론가님 금리가 앞으로 더 올라간다. 그럼 채권금리 더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더 그쪽으로 간다. 방금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그렇죠. 더 빠져나간다. 그렇죠. 그래서 박시영 평론가님은 지금 이번 주 사태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더 최악의 사태가 몰려온다고 전망하시더라고요. 지금 분위기상은. 그러니까 금리 막 7% 얘기하고 7%.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환율이 저희가 막 1,500원도 갈 수 있고 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IMF 때 저희가 1,500원, 1,600원 간 건데. 그때 한번 갔었나요? 네.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1,800원까지 갔던 그때 고환율 고금리 엄청났던 네.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자산 시간가가 엄청 떨어지고 또 외국인들이 와서 다 또 사갈 거예요. 아 이제 또 그러면. 네. 왜냐하면 그럼 한국 돈이 엄청 싸졌잖아요. 네. 그러면 달러로 우리나라 그렇죠. 싸진 자산 사면 또 좋은 거죠. 결국 그러면 외국인들만 이득을 보고 우리 국내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은 다 그래서 환율이 주가 사실... 막 떨어지니까 지금 패닉 상태. 그래도 이제 이러면 더 떨어지면 또 판 매매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매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막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 시장이 이제 공포스러울 거 느끼면 가장 먼저 개미 투자자가 던집니다. 네, 손해 보더라도 네. 더 손해 보기 전에 네, 팔자. 근데 그러다 나중에 줍줍 파는 건 또 외국인이랑 기관이지. 아, 그러니까 이게 두 분은 주식 전문가니까 미래에셋 증권에서 했었으니까 대우증권 주신 하나증권 대우증권 거쳐서 미래에셋증권 이광수 대표님이 LG건설에 있다가 동양증권 하나증권 현대차증권 아, 미래에셋 그럼 두 분은 하나증권 미래에셋 두 개의 회사를 가지고 있네요. 저는 하나 네, 주진영 사장님의 행포를 그때 많이 봤다잖아요. 주진영 유명한 정치인 주진영 사장님 저는 제가 술자리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그 집안이랑 친해가지고 저는 우리 임센성 형의 견해를 달리합니다. 네. 저도 확실히 개인적 친분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많이 안 해보잖아요. 저도 뭐 펀드 조금 투자 조금 살면서 해봤는데 진짜 정말 단기간 정말 배우려고 그러니까 잘 몰라요. 민생경제연구소를 해도 근데 해봐야 알잖아요. 보통 주식 투자죠. 그 주식 투자도 중요하지만 주식에 막 하락하고 이거보다도 지금 민생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어요. 경제 이 상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 그다음에 이자 막 금리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사실 원인을 잘 찾아보면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 내가 열심히 일 안 해서가 아니고 중소상공인들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두 가지 이야기래요. 코로나 때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단골들 계속 왔대요. 이유가 단골들이 다들 힘들었지만 코로나 때 주식이 그때 잘 됐다 문재인 정부 때. 그래서 주식 팔아서 이제 그때 주식 완전 시장 남겨가지고 그걸로 놀러 온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러면서 아유 뭐 사장님 내가 주식 좀 잘 돼갖고 그래도 왔어요. 근데 지금은 그다음 두 번째 갑자기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낮아야 되잖아요. 근데 세계 이제 완전히 경기 불황에 빠지니까 코로나 더 힘들다. 예. 그다음에 주식이 불황이어가지고 코인까지 불황이니까 사람들이 주식이나 코인 팔아갖고 안 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와가지고 막 울고 간대. 당분간 못 올 것 같아요. 주식 망했어요. 코인 망했어 하면서. 그러니까 경기 불황에다가 주식 코인 자산 가격도 떨어지니까. 예. 그렇죠. 부동산 가격도 네. 떨어졌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자산 효과 일종의 자산 효과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그게 약간 또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거든요. 내가 그렇죠, 꼭 그렇죠. 뺏진 않더라도 그렇죠, 그렇죠. 돈 오늘 얼마 벌었네? 뽑아야 돈 먹는 건데 그래도 야 오늘 소주 한잔 하자 이렇게 하고, 되는데 그렇죠. 돼지고기 먹자 그러다가도 아, 그 좀 벌었네 그러고 소갈비 수입산 먹어. 맞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고민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이렇게 일단 소비 그게 실물로 이렇게 교환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렇죠.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는군요. 기분이 우울하고. 하루 종일 이렇게 차트를 보고 있다면서요.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종종. 뭐 그런 분들도 있고. 많죠, 많죠. 예. 아니 저는 그걸 어디서 지하철이나 버스 타잖아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옆에 있는 사람이 스마트폰에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경우 있잖아요. 예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스피스 TV 임세훈 소장들 보고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야 임세훈 소장 인기를 실감했는데, 많은 경우 최근에 정말 많은 경우 절반은 유튜브를 보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주식 차트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게 저도 느껴져요. 투자자 늘어났다는 게 스마트폰을 이러고 있다 보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국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린 아이들 빼고 계좌를 틀 수 있는 전 국민의 반이 어쨌든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1,500만이 약간 더 되는 것 같던데요. 실제로는.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도 터놨는데. 저 같은 사람은 뭡니까? 아니 주식 공부하려고 해놨는데 10만 원 딱 한 번 벌었어요. 그래도 저는 10만 원 벌었어요. 잃지는 않았어요. 주식도 잃는다 그러나요? 손실 뭐 아, 손실 그거는 너무 좋은 단어 아니야? 꼬라 박는다고 하는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깡통. 야, 근데 정말 저는 이 두 우리 저 박시동 평론가에서 임선수 님하고 이광수 대표님 제가 경제 공부를 이분들한테 또 해야 되겠어요. 근데 지금 안익을 TV에서 임미리 선생님께서 임미아 선생님께서 선한 영향 이광수 대표님 나오셨네요. 그다음에 관악을 민생 캐리 임생 임핵관님께서 진교훈 압도 승리와 미리 보는 민생 미리 보는 총선입니다도 있고, 오 이분은 완전히 임생 소장님 그 이미지까지 놀았는데요. 대단하시네요. 관악을로 철 마시나 보죠, 임생 소장님. 예, 뭐. 아니 중간에 쉬어가는 코너로 네, 네. 경제 속에서도 네, 우리가 정치에 대한 희망을 네, 이야기해야 네, 되니까. 뭐, 그렇죠. 네. 관악에 또 서민들이 많이 삽니다. 아, 그러니까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여수 물갈기님께서 임생 식당 TV IMF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더 어렵다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전에 경제 위기나 이게 오면 그나마 희망이 있었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막 5% 6% 회복할 수 있고 그나마 경제가 성장하는 구간에서 위축이 오고 위기가 왔기 때문에 회복하는 탄력성이 되게 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저성장 국면이고 아까처럼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충격이 오면 회복하는데 되게 오래 시간이 걸릴 그렇죠. 수 있어요. 네. 그게 대표적으로 일본의 예가 보여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지금의 정부와 이렇게 시장의 변동기 불확실성이 클 때 정책이 진짜 잘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경제 정책이 나옵니까? 보신 거 있으세요 최근에? 그러니까 이 정부가 들어서서 저는 어떤 경제 정책을 하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틀리던 맞던 방향성을 갖고 추진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저는 보이지가 않는데. 하나 봤어요.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 봤어요. 하나. 라면값 50원, 50원 떨어지게. 그래, 아니 그 아니가 10개 먹었더니 500원이나야. 계속 뭐라고 얘기야. 근데 버스비가 하루에 두 번 타니까 600원 인상됐어. 오늘부터 내일부터 지하철 인상돼. 오릅니다. 아니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경제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있지가 않습니다. 추경호 장관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해. 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식의 마인드인데 이 뭐 어떻게 우리가 기대할 그렇죠. 게 있겠어요? 그러면서 계속 기대하는 거 아, 반도체 가격만 오르고 반도체만 좋아지면 경제 좋아질 거야라고만 하고 있잖아요. 그럼 반도체를 팔리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에 완전 칼로 푹 씻어 놨는데 있는 필요한 반도체도 안 사겠다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가정경제하고 국가경제는 정반대로 해야 되잖아요. 가정경제는 어려울 때는 진짜 긴축을 해야 되잖아요. 아끼고 외식도 줄이고 막. 근데 국가경제 국민경제 자체가 어려울 때는 오히려 정부가 재정을 오히려 더 풀어가지고 이건 경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그렇죠. 저도 어려 본 것 같은데요. 정반대로 가정은 긴축해야 되지만 경제 자체가 어려울 때는 중앙정부 지방정부는 돈을 좀 풀어서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그러니까 경제의 큰 틀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과거에는 그러니까 세이의 법칙이라고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공급이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 그래서 만들어내면 팔리던 시절이 됐어요. 그러다 대공황이 와요. 네, 네. 공급과 잉글에서 아무도 안 샀잖아요. 안 그래서 케인즈가 딱 나오면서 이제 수요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수요 쪽에서 가장 큰 축은 사실 정부가 그래서 돈을 써야 돼.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 네. 사실 위기가 왔을 때는 그런 발상과 사실 소비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소비는 계속 줄이고 있죠. 재정 그러니까. 줄이고 네. 재정 줄이고 그죠? 네. 그리고 민간 소비는 더 줄고 있고. 네. 재정도 또 뭐 없어 모자라. 부자 감세 해줘가지고. 60조를 안 거둬. 올해 60조를 안 거두니까. 안 거쳐요. 네. 돈도 안 거쳐. 그런데 어디다 600억도 쓴다던데 최근에. 아니 그게 돈도 많아. 우크라이나는 몇 조를 쓰고요. 우크라이나에다 몇 조 주고. 청와대 재단을 만드는데 갑자기 300억을 쓰고. 아니 국제 기금에 1조 6천억인가 쓴다면서요. 네. ODA 예산만 늘렸다니까. ODA는 원래 늘리긴 늘리는 거 맞아요. 선진국이 될수록. 근데 갑자기 우크라이나에 다른 나라도 안 하는 막 3, 4조를 쓰는 거야. 아니 미국은 오히려 우크라이나 예산 때문에 지금 공화당 저렇게 돼 가지고 메카시 날라갔는데 우리는 우크라이나 돈을 막 줘.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이거 계속 이러다가 가면 나중에 뒤통수 맞아요. 트럼프 되면. 아니 좀 대한민국 서민과 그리고 그런 영세업자들한테 돈을 써야 될 텐데 그 돈을 지금 딴 데다 씁니다. 외국에 나갔습니다. 저 진짜 세금 많이 냈는데. 세금 많이 내면 세금 포인트 쌓이거든요. 네. 저 진짜 많아요. 아, 그거 세금 말리지? 세금 내면 그거. 네, 그걸로 물건도 살 수 있거든요.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세금을 이렇게 많이 냈나? 저 유리 지갑이었죠. 그때 이제 미래세스였는데 지금 이제 자영업자 프리랜스 돼갖고는 이제
소입이 많이 줄어드셨잖아요. 지금 세금 고야 못 내죠. 그렇죠. 내고 그렇죠. 싶은데. 이제 내년 5월 달에 복수근로소득 신고를 하면 세금 확 줄어들어 있을 거예요. 아, 그런가요? 그리고 내가 아는 꿀팁을 드리면 세무사님 통해서 하면 절세가 많이 돼요. 아, 그런가요? 제가 혼자 냈더니 많이 나왔어요. 네. 세무사님한테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합법적인 이제 절세를 알려주세요. 제 친구들 뭐 회계사나 세무사 많으니까. 예, 네, 그러니까요. 한 달에 몇십만 원 달라고 그럴걸요? 우리는 이제 절세를 하는 건데. 그건 절세죠. 저들은 탈세를 합니다. 아, 그럼요. 예. 그냥 한마디 했어요. 예, 예. 민중들은 절세를 적극 활용해야 되고, 어려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는 이제 중요한 게 두 가지잖아요. 네. 그런 정책의 변화를 요청하는 것과 함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지금 절대 빚내서 집 살 때 아니다. 아, 지금. 예, 예. 뭐. 이게 경제가 이렇게 하고 사실 자산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대출을 최대한 줄이시고 네. 그다음에 잘 대응하시고 또 개개인별로 그런 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근데 막 지금 또 불났어요. 막 대출 받아서 막 지금 7조 8조 원씩 대출 받아서 집 사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다가 그쵸. 갑자기 주춤했잖아요. 약간 올라가 오니까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떨어지는 집값 또 활용을 보다는 가장 무능한 정권이라고 굉장히 아, 반정부 정권 표현 썼어요. 윤석열 정권에 한방 날렸어요. 동아일보 송평희 논설위원이 자연스럽게 집값 조정돼서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그렇게, 네. 활용을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바쁘신데 동아일보 사설도 보십니까? 아니, 그분이 조중동에서 이례적으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이 늘어나거든요.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우리 임세은 식당 TV에 강아지님께서 사방팔방 이광수 대표님. 사방팔방 열심히 나가시니까. 아, 예. 그 다음에 까르띠님께서 임세은님 응원합니다. 관악을 국회의원 꼭 되세요. 오륙도님께서 실력 있는 임세은 관악을 지었고 임세은 강력하게 밀어주자. 네. 임세은 아니, 그래서, 소장님이 본인이 입으로 이런 건 못 읽잖아요.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거예요. 임세은 소장님 그 국회 가셔서 그 재경위 딱 가셔서 이런 얘기하고 기재위요. 재경위는 없어요? 재경위 없고 기재위 있고 정무위라고 이제 금융, 네. 금융 그 정무위가 이제 금융기관 둘 중에 하나 네. 가셔서 뭐 큰 이렇게 하시고 정책 얘기하시고 그랬으면 너무 좋겠다. 그죠? 아, 예. 요수 물칼기님께서 임세님 가끔 집에서 방송도 해주세요. 요즘에 또 라방 안 하시나요? 제가 목이 아파가지고 아. 집에서 웬만하면 이제 목소리를 안 내리기 위해서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빗속에서 그저께죠? 네, 빗속에서 네. 강서구청장님 보궐선거 네, 아니 갔는데 라방도 하시고 비가 막 갑자기 어마어마했어요. 2초 만에 막 쏟아지는 건데 우산을 제가 안 갖고 간 거예요. 근데 이게 미처 피할 틈이 없이 사람들이 아 소리 지를 만큼 비가 아니 1, 2, 3초만 뚝 떨어진 거 진짜. 와 그래서 이제 비 쫄딱 맞고 그 또 찬바람 쐈더니 이제 또 목이 또 더 안 좋아져가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박시동 평론가님도 지금은 부채 늘리면 안 된다. 진짜 부채 관리해야 된다. 한국은행 또 기준금리 또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올릴 거 아니에요. 미국 금리차가 너무 커지니까 벌써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금리차 커져서 투자가 빠져나갈까봐 올린다. 아니 시중금리는 오르고 있어요. 네. 기준금리는 낮지만 이미 주택담보대출은 7%. 그러니까요. 다시 올랐잖아요. 옛날에 올렸어요. 8% 가까이 된 다시 그렇게 하고 있고. 엄청납니다. 예, 뭐 근데 거기에다가 뭐 뭐죠 그. 외국한 평양기금? 그것도 막 갖다 쓴다고 박신 평론님 또 그쵸. 엄청 그래서 비판하더라고요. 그 환율을 방어하고 있는 기금인데 그거 쓰니까 그러니까 환율을 그걸 보니까 또 환율 제가 볼 때 이렇게 되면 누군가 또 그 투기꾼들 있잖아요. 글로벌 투기꾼들이 환율로 장난칠 수 있어요. 예전처럼. 그래서 그러면 이제 부채를 어떻게 줄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매불쇼에서.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럼 3인들 예를 들면 투자 때문에 생기는 부채는 어쩔 수 줄일 수가 있지만 생활비 생계비 부채는 못 줄이잖아요. 만약 교육비 주고 의료비 통신비 교통비라든지 아니면 정말 식료품비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줄여줘야 된다. 지원을 해주고 일면 뭐 인플레 수당을 물가 인상에 대비하는 수당을 줄 수도 있고 소비 쿠폰이나 지역화폐를 집집마다 지원할 수도 있고 그 코로나 때 우리 한 번은 전 국민에게 한 번은 88억 국민들에게 1인당 25만 원씩 줬잖아요. 그런 이야기도. 그럼 이제 사실 부채가 늘어날 일은 없죠. 생활비 지원을 받으니까. 그런데 이 와중에 공공요금은 한 십몇 프로 올랐어. 엄청 오르고 있어요. 와, 아니, 당장 내일 지하철 와중에... 요금이 155 오르고 그러면 이제 1250, 1400원이 되고요. 내년에 또 올라요. 그럼 1650원이 돼요.
버스비가 1,500원 올랐고요. 제가 오늘 무섭다고 하더라고. 오늘 낮에 과일이 너무 먹고 싶어서 슈퍼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숭아가 있는 거예요. 이제 복숭아가 이제 마지막 철이라서 그걸 사려고 물어봤더니 이게 한 상자는 너무 많잖아요. 한 먹기 낱개로 살다 하나에 3,500원. 복숭아 하나에. 복숭아 하나에. 와, 좀 사진 좀 찍어 놓으셨어요. 못 사고 왔습니다. 그렇죠, 못 사죠. 네. 사과 하나에 3,500원 못 사요. 저는 직접 봤어요. 사과 4,000원. 그 다음에 제일 비싼 거 이제 사진으로 만났는데 재수용사가 9,800원. 재수용사가 만 원 합니다. 네, 만 원 하나에 네. 9,800원. 아, 저번에 여기 국회의사당 그 도서관 지하 식당에 가니까 네, 네. 사과 사라다가 나오는데 네. 거기에 식당 밥이 6,000원이거든요. 네. 아, 많이 먹어놓을 걸. 아, 사과만 먹어놔. 아, 이광수 대표님 옛날 사람이군요. 사라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아, 요새 정말 없으신가 보네요. 샐러드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남긴 그 일본식 영어 발음은 아, 배격해야죠. 샐러드를 아, 사라다라고 했다. 아, 그런 거예요. 네. 아, 사라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쓰는 게 있어요. 진짜로, 그렇죠? 아, 이건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 건 이제 겁니다. 우리 민중들의 사투리나 생활용어면 나는 써도 상관없는데 일종의 그러니까 기스났다는 것은 사실 일본 말인데 민중용어로 좀 돼버린 면이 있어요. 아, 흠인데 네. 사실 흠이 났다는 거 기스났다는 건 또 어감이 좀 달라졌거든요. 그쵸. 그래서 난 기스 같은 건 써도 되는데 네. 사라다는 이제 사실은 그냥 샐러드라고 해도 되죠. 아니 뭐 기스나 사라다나 뭐 빵꾸나 공구리나 아니 빵 오라이요 오라이 빵꾸랑 오라이도 약간 오라이도 안 돼요? 아니 오라이도 온라이스로 바꿔야 돼요. 아, 그래? 왜냐면 오히려 그냥 국제화된 영어를 쓰는 게 낫죠. 네. 아이들 위해서도 오라이는 굳이 오라이로 할 필요 없잖아요. 아니 근데 어른들하고 이렇게 할 때 오라이 오라이 하면 편하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아버지한테 온라이 예, 온라이. 왜냐면 이제 이런 싸워지 없는 어감이 달라진 말이 몇 개 있는데. 근데 같은 한자 내리면 흠하고 기스는 어감이 달라졌어요. 흠은 진짜 옷에 나는 흠이잖아요. 기스는 어떤 인생에 생기는 흠으로 어감이 좀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뜻이 달라졌다. 네, 그래서 제가 기스를 이야기한 거고. 그러면 건조라는 말이 어렸을 때 건조했었다는 말은 아주 근성 있다는 뜻이었어요. 실제 근성이거든요. 한자로 건조가. 그러니까 지금 근성이라는 말로 바꿔도 되는데 건조를. 근데 지금 건조는 부정적인 어감으로 맞아요, 바뀌었어요. 맞아요, 진상 부리는 말로.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성이 아닌 거야. 맞아요, 맞아요. 그럴 때는 너 건조 있다. 이런 건 근성 있다 했어요. 근데 지금 건조 부르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진상 부르지 마라는 거니까 건조로운 말을 또 포기하기 좀 그렇더라고. 가끔 아, 이제 놀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의미가 의미가 달라졌어요. 가오, 가오도 그렇잖아요. 가오. 네. 가오가 이제 원래 뭐 폼 멋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가오 폼. 네. 근데 가오 부린다 그러면 아씨 별것도 아닌 게 그냥 센 척한다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우리 원희룡 장관이 가오 잘 부리잖아. 예, 뭐 대체어가 있으면 한글이나 영어로 쓰는 게 낫다는 건데 의미가 바뀌어져가지고 우리끼리 민중 용화된 건 일부는 써도 된다 이런 죄송합니다. 너무 너무 자기적인데? 예, 지금 혼자서. 화투할 때 이런 일본 용어 많잖아요. 고돌이 이런 거. 고돌이. 그러니까 그걸 못 고치는 고돌이가 새 다섯 마리란 뜻이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죠? 아, 새 다섯 마리 났네 그래,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쇼당은 어렵죠. 쇼당 어떨까요? 쇼당. 쇼당이 상담입니다. 쇼부가 승부인데요. 여, 여의도에도 쇼부라는 술집 있어요. 근데, 보세요. 승부 친다 그러면 어감이 좀 별로잖아요. 야, 쇼부 치자 그러면 재밌잖아.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앞으로 쇼부라고 하지 마시고, 승부를 걸자. 쇼당! 굴뚝 쇼당 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승부! 이렇게. 그렇지. 이러면 되잖아. 쇼당 건다 하지 말고, 나 니 둘이한테 상담 건다 그러면 되잖아. 오늘 왜 이러죠 우리가? 재밌어요. 네, 가끔 인간적인 이야기도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자, 두 분이서 심각한 경제 얘기만 하다가 농담도 네. 해야죠. 그래서 결국은 어제 저는 이광수 대표님이 해법을 냈어요. 정치를 바로 잡아야 된다. 바보야 클린턴은 바보야 문제는 경제라고 해서 화제가 됐는데 한국사회는 지금 바보야 문제는 정치하라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정치가 경제를 망치고 있으니까. 아니 대통령이 오히려. 실용주의보다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지금 민생 경제가 어려운 것은 관심이 없고 그냥 이념, 공산 전체주의, 그다음에 뭐 가짜 뉴스 선동 세력 이런 것만 중요한 거예요. 홍범도 옮겨야 되고. 그러고서는 본인들은 외국 나가가지고 뭐 그 비싼 사치품 탁탁 사대. 어? 많은 분들이 이광수 대표님의 사라다 발언 때문에 웃고 계십니다. 아, 제 실수를. 아니요, 아니요. 우리도 많이 쓰죠, 지금도 사실. 그래서 왜냐면. 그러니까 서서히 거쳐나가, 바꿔나가면 되죠. 이게 네. 제가 왜 그 샐러드를 말씀드렸냐면, 네, 네. 과일이 비쌀수록 아마 샐러드를 많이 드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생과일보다 그렇게 많아요. 그렇죠. 양이 많아요. 예. 양이 많아.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과일이 비쌌으니까 이렇게 적은 과일로 여러 명 먹기 위해서 예.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앞으로 샐러드가 많아질 것 같다. 아, 그리고 약간 그 샐러드에 들어가는 과일은 그냥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이게 약간 막 버무리잖아, 뭐 이것저것. 그러니까 좀 조금 퀄리티가 약간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예. 그 소스 맛으로 먹기도 네,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못생긴 과일들 많이 활용한다.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샐러드 하니까 제가 책에서 읽은 되게 좋은 문구가 있었어요. 네. 지혜란 뭐냐? 지혜란 귤을 네. 샐러드에 넣지 않는 것이다. 왜 그렇죠? 귤을 넣으면 안 되나? 아, 귤도 가끔 들어가 있긴 한데. 예. 근데 뭐냐면 뭉거지고 막 이렇게 맛이 없어지잖아요. 아, 네, 뭉텅해요. 터져 가지고. 그래서 샐러드 이제 사라다 샐러드가 약간 그래도 사과나 배가 사라다 쓰면 안 된다 무슨. 아니,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사라다 좋아하시니까 우리 청자님들이. 근데 귤이 갑자기 씹히면 물컹해서 느낌 안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귤 맛있는데. 사실 정치도 지혜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 같습니다. 이재용 수장님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일단 윤석열 이 대통령이 하루빨리 임기가 끝나야 됩니다.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일단 강서구청장 오늘 내일이 네. 사전투표잖아요.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 사전투표 많이 해야 된다고. 옛날 강서구 아는 분 있어요? 저는 신한은행 전 노조위원장님을 어제 만나서 투표를 조직했습니다. 저는 여기 오기 전에 강서구에 지금 다녀왔어요. 오. 와. 이유는 묻지 스픽스, 마세요. 스픽스 스픽스? 이유는 묻지 마세요. 예. 아니 근데 저 한 가지만 아까 그 이왕 했으니까 주택 공급 그거 한 번만 보세요. 예, 그러시죠. 이제 얼마나 좀 설명 좀 얼마나 하면서 예. 현상이 일어났는지 네, 요거 네. 보세요. 최근에 추석 전에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잖아요. 표지 한 번만 보여 주세요. 피디님. 이게 그 표지 보시면 보던 표지다. 예. 2008년과 2008년도에도 똑같은 정책이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똑같아요. 아, 일 안 해? 와, 2008년도 2023년 표지가 어떻게 좀 똑같습니까? 명칭도 보세요. 예. 예. 저 내용도 비슷합니다. 예. 충격적이에요. 벗겨서 그대로 내놨다. 너무... 이명박 때가 그대로 벗겨서 빚내서 집사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너무 일 안 한다. 아니 이제 문서도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때 껐습니까? 네. 입이 아니, 저 입이 안 보여.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똑같잖아요. 저게 몇 년 전입니까? 아니 지금 이때와 지금이 상황이 완전 다른데 지금 이렇게 근데 저는 이렇게 이 정책을 논평 자체도 그래서 하기 싫어요. 이건 뭐냐면 와 충격적이죠. 그 이명박 대통령 지금 시즌 2입니까? 이명박 재선했어요? 어? 지금 뭐 이명박이 지금 대통령이라는 소리 사람도 있어요. 사람도 지금 다 그 사람들 갖다 쓰고 그것도 좀 퀄리티 좋은 사람이 쓰든가 다 그때 그 사람들 사고 쳤던가 뭐 했던가 하는 사람 갖다 쓰고 문서도 똑같은 거 쓰고 왜 또 이제 되돌려가지고 뭐 이제 뭐 4대강도 파고 다 하지 블랙리스트 만들고 지금 그러려고 하잖아요. 그러고 있나요? 네. 4대강 반대한 녹색연합 압수수색당했죠. 네. 녹색연합 사무처장 자택 압수수색당했죠. 네. 피켓팅했다고 그분 구성장까지 청구됐는데 겨우 기각됐어요. 실제 그러고 있어요. 사실 4대강과 이제 그 무슨 외교했잖아요. 원전 외교인가요? 4대강 때 갑자기 그 단어 생각이 원전 외교. 자원 외교. 그래. 자원 외교 이런 거에서 중간에 슈킹한 사람 되게 많아서 이렇게 뭐 잡혀간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요. 네. 지금 그래서 고속도로도 일로 막 뚫어가지고 막 이러려고 그러나? 이제는 강을 못 먹으니까 이제 도로를 먹으려고? 아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네. 요즘에 이제 해외 많이 가시잖아요 대통령이. 근데 무슨 외교예요 이건? 기네스북 올리는 외교요. 아니 저는 그다음에 김건희 씨 관광 외교요. 아니요 이 외교입니다. 출석 외교입니다. 출석 외교. 누가 많이 출석하나 그걸로 기네스북 하자. 아 그러니까 기네스북 올리려고 출석 지금 외교. 진짜 지랄하는 거죠. 세상에 무슨 외교를 기네스북에 올리려고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좀 궁금해서 하여튼 외교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목적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비행기 안에서 술 마시고 거기 이제 가가지고 약간 세계 정상들이랑 사진 한번 찍고 그다음에 명품 해 사치품 거기 돌아다녀서 사고 네. 사진 찍고 뭐. 여사 사진 뭐 이렇게 화보 하나 만들고 네. 뭐 그런 목적이겠죠. 네. 그러면서 국민 세금으로 관광하고 네. 그다음에 측근들 지금도 모르죠. 측근들 대공하고 있는지도 몇 번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인 데려가고 네. 천공도 갔을 수도 있어요. 잘은 모르지만 그리고 그러니까 뭐 기네스북 아까 올린다 그랬는데 이게 참 난 이 정부의 이런 발상이 너무 유치한 게요. 정말 좀 찌질하고 유치한 게요. 그 요새 무슨 연애 프로 많이 나오잖아요. 무슨 남녀가 뭐 연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짝짓 프로라고 하나요? 뭐 누가 누굴 좋아하고 영철이가 무슨 순자 좋아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뭐 돌싱포맨 뭐 이런 거. 아니, 뭐 하여튼 막 그러니까 솔로. 뭐 아 솔로. 나는 솔로다. 나는 솔로다. 나는 솔로다. 그런 프로가 많아요. 이게 뭐 대학생 상대로 하는 것도 있고 그럼 그렇게 뭐 미팅 있는데, 프로그램이 이거. 약간 있는데 거기서 보시면요. 뭐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뭐 다는 아닐 수 있습니다. 가장 찌질한 사람이 가장 단기간에 가장 많이 고백해요. 여자한테. 그리고 맨날 차요. 나는 윤석열 외교가 이런 외교 같아. 가장 능력 없는데 그냥 횟수만 많이 채우고 가서 아무 성과도 못 이루는 거야. 그렇죠. 그러고서 횟수 채웠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사진만 찍고. 네. 거기에 너무 광수 찌질하지 나오던데, 않습니까? 광수. 아, 맞아요. 광수 나와요. 이광수? 아니, 이름이 광수야. 아, 두 분은 그런 프로그램 볼 시간 있어요? 그, 저도 아니, 이제 기사도 짤, 보고 저도 짧은데 항상 거기가 이제 익명으로 해요. 익명. 내 이름을 안 밝혀요. 아~ 뭐 광수님, 순자님, 숙자님, 무슨 뭐 누구님, 누구님 이래 이렇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상 그 광수 이미지에 맞는 사람한테 광수로 줘. 맞아요. 예, 예. 그리고 누구는 뭐 영철이고 막 하여튼 그래요. 광수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광수 맨날 왜냐면 매회 있어. 매회. 광수를 유튜브에서 치면 그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나오지만 매회 있어요. 매회. 근데 이제 이광수 대표님은 이광수 TV는 안 만드실 생각이세요? 다들 기대가 크긴 하던데 그냥 광수 대 복돌방 홈페이지로 아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생각은 일단 제가 유튜브에서 경쟁력은 없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유튜브를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저는 레포트 쓰고 글로 이제 얘기하는 건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안진걸 TV에서 아니면 임세한 식당에서 도와주시면 해보고요. 네. 아니, 저희는 이광수 TV 만들면 안녕을 TV, 임세한 식당 TV, 이광수 TV 네. 또 우리 자매 TV들이 우유종 TV, 양이삼 TV, 박예수 TV도 있는데 그렇게 인사이트 TV까지 일종의 우리 이광수 사단, 이광수 임세한 사단 두 분이 직장을 같이 다녔기 때문에 하나증권 미래시 임세한 이광수 박시동 사단으로. 경제 민생 이슈를 다루면서도 윤석열 정권의 문제점에 대응하는 네. 이런 그런 어마어마한 힘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경제를 다루면서 가장 듣는 이야기가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정치가 기본이죠. 근데 저도 먹고 그렇게 사는 거에 정치가 맞습니다. 엄청 근데 여러분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오늘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민생 경제라든지 경제 특히 투자 이런 데는 정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요. 여러분 미국 같은 데는요. 그래서 민주당, 공화당 이거에 따라서 막 투자 수익률도 다르고 그런 데 또 베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치를 오히려 투자나 경제를 할 때 더 열심히 공부하고 또 네. 예측하고 네.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사실 이 정치 경제는 뛰어야 뗄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주식할 때 야 정치 얘기는 하지만 아니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주가에도 정치 영향 많이 끼치는 것 같던데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투자라든가 이런 거에서도 정치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그렇습니다.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뭐 내가 삶의 경제라든가 투자 뭐 부동산 여러 가지 할 때도 정치를 반드시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정치의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국민들 민생과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예산도 편성하고 세금도 어떻게 할지 하고 뭐 다 하는 게 다 그 영역인 것인데 그냥 우리 정치를 너무 혐오하게 싸우는 모습만 비춰서 아 정치하는 놈들 막 이렇게 하는데 경제하고 또 별개 네, 별개인 것처럼 아닙니다. 하는데 아닙니다. 다 연결된 옛날에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처음으로 시정연설 할 때 국회의원 되시고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정치를 하는 목적은 바꾸는 사람 없게 하겠다. 사실 이게 정치의 목적이고 맞습니다. 그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제 정책도 잘 만들고 사실은 지금 시장의 글로벌한 기류라든가 거시경제 환경에 맞게서 유연하게 네. 정치액이 만들어지고 그래야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안타까운 게 있죠. 주식 투자할 때도 그래서 정치를 잘 보셔야 된다. 정치 안 보고 그냥 주식 투자했으면 지금 다 손실 난 거예요. 그래서 네, 네, 네. 누가 되든 주식은 상관없겠지 하니까 주가가 우리만 빠진 거라고요. 네, 그리고 이거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후보의 가족이 주가 조작을 했어.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가 봤을 때 이 나라는 주가 조작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 부인의 가족이가 됐네. 수사도 안 받아. 수사도 네. 안 받네. 이 나라가 과연 금융적 내가 돈을 투자할 신뢰가 생기나? 안 생깁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네. 여러분들이 우리가 투표를 하고 이럴 때도 아, 내 자산을 가격을 올려주거나 경제를 좋게 만드는 사람한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별개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게 보면 명확히 드러났는데 지난번 후보 때 우리가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저는 임세수 사장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경제를 아시는 분들이 국회에 가서 목소리를 높이시고 주장을 하고 또 목소리 크시니까
오. 네. 목소리 큰 걸 아셨구나. 이런 경제 전문가들이 많이 가셔서 활동하시면 좋겠다. 제가 안타까운 게 이제는 우리나라 정치인들 분들 중에서 전문가가 좀 많이 없잖아요. 꼭 전문가만 갈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공공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분들이 가셔서 봉사해야 되는 게 맞죠. 막 무슨 이렇게 국민들은 다 죽어가고 이렇게 심각한 상황들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 나라의 여러 가지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 힘든 상황이 있는데 어디 마음 편하게 뭐 어디 골프나 치러 다니고 뭐 이런 분들은 되면 적어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안진글TV 나비효과님께서 임기를 다 채우게 놔두면 안 돼요. 저 강소구민 내일 사전투표하겠습니다. 반드시. 아유, 그러니까 내일이 토요일 날이 사전투표지. 그러니까 어디 놀러 가시기 전에 축구하러 가기 전에 등산 오기 전에 사전투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행히 임센 소장님이 강서구에 오랫동안 사셨고 예전에 관악을 주로 대부분 40년 사셨지만은 시어머니, 시누이, 그다음에 뭐 교회 친구분들이 다 강서구에 있으시고 제가 알기로는 뭐 가족들도 지금도 강서구 있는 교회 다니시고 아직도 원래 이사를 가도 그전 교회를 가잖아요. 아니 그렇죠. 그냥 그 네. 거기에 약간 집단 촌처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 원래 교회가 좋은 교회들은 분위기 좋은 데는 굉장히 뭐 30, 40 다. 어떤 동료들끼리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처럼 밥도 같이 먹기도 하고 가족들 일단은 시어머니랑 그 시어머니네 가족 그 시어머니 뭐 언니 시어머니 언니네 뭐 남편 네. 그렇게 조카들 쫙 다 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신랑의 누나 그다음에 신랑의 형 그 가족들도 막 살고요. 그래서 50표 조직했다면서요. 저 한 50표 했습니다. 국회에서 신랑의 친구들 거기도 막 살고요. 거기서 장사도 하고 살고 교회 근처에 신랑이 교회를 그 모태신앙이에요. 거기를 그 교회를 40년 다녔어요. 예. 그냥 생길 때부터 다녀서 다 거기 아는 사람들이어서 다 싹 조직해놨습니다. 아니 아까 그래서 우리가 기자회견으로 나오는데 네. 고속도로 네. 노조법 위삼조 개정 촉구 빨리 국회 본회의 상정해야 된다. 김진표 의장도 그렇고 다 속정인가 봐요. 진짜 국회의장 잘못 뽑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진성준 의원이 왔거든요. 김영진 의원이랑. 근데 임세조 만나서 의원님 여기 강서구민이요 살상 그랬더니 두 분이서 이야기했는데 50표 조직했다고 딱 이야기하시니까 진성준 그냥 탁 이러고 하더라고요. 50표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파생. 좋습니다. 그 임세은TV의 TGK님께서 강서구의 임세은강님 150분은 끌고 들어오심 여수 물갈기님께서는 자기 구청장은 임세은 소장 국회의원 하셔야 되는데 구청장 되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임세은 소장 응원해주고 계시고요. 인사이트TV에서 HI님께서는 빨리 윤석열 탄핵하고 김건희 특검하자 그러면서 신랑 자랑하신다고 임세은 소장님께서 누가 언제 신랑 자랑을 했습니까? 신랑 자랑 크크 이렇게 거기서 그냥 살았다 오래 예. 거죠. 신랑이랑 사이도 좋으시잖아요. 쓰잘데기 없는 그런 TMI 얘기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니 화목한 과정이 좀 더 이렇게 힘찬 정치를 득득득득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네. 그런 TMI가 아니라 왜냐하면 가정에 불화가 있으면 밖에서 뭘 하더라도 피곤하잖아요. 그분 책임이든 아니든 간에 제가 근데 그런 용어 약간 TMI는 뭔가요? 투머치 인포메이션입니다. 아, 네. 투머치 인사이트이기도 해요. 저는 임세은 소장을 위한 투머치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분이 굉장히 좋은 분이라는 통찰을 드린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뉴스맥TV의 구름꽃님, 제이동리꽃님, 김강호님, 아콩은 진짜 우리 아직 소규모 유튜브들이지만 이렇게 함께 해주신 그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동반 성장하고 있어요. 뉴스맥 6,750명, 인사TV 26,200명, 임세은TV 43,500명. 임세은TV는 5만 명 되면 제 생각인데 공개방송으로 이광수, 박시동, 임세은 세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디 PD면 제가 약간 그걸 해드리고 코디 PD를 좀 해드리고 좋습니다. 저는 출연 안 하고 세 분이서 그래서 좀 경제 야단법석으로 좀 실용적으로 네, 세 분이서 진짜로 빨리 그 5만을 만들어 주십시오. 네, 정체됐습니다. 지금 스피스 TV도 세 분이 가서 점령하시고 43,500에서 네. 정체됐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자 이제 우와 6시 20분이 시작했거든요. 네, 딱 벌써 1시간 5분이 됐습니다. 됐어요 5분이 그래서 자 우리 여러분 저기 너무 이광수 대표님 기중에서 제가 이거 무너지지 않는 대한민국, 넘어지지 않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독도는 우리 땅. 이게 진짜 안 넘어져요. 이 텀블러가. 정말 여러분 놀랄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텀블러가 더 좀 소중해요.
이분들이 굉장히 안 넘어가죠. 아주 훌륭한 중소기업이신데요. 네, 네. 보여드릴게요. 네. 아. 어떻게 안 넘어져요? 보여드릴게요. 부지포 같은 데서는 안 되는데. 네. 자, 보세요. 특허품이에요. 우와. 아. 진짜? 올리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임세훈 선생님이랑 이광수 대표랑 하나씩 제가 준비했어요. 아니, 잠깐만. 넘어뜨려 볼래요? 네, 넘어뜨려 보세요. 안 넘어져. 오. 보통 이게 텀블러도 넘어져갖고 막 물이 새고 그런 거 많이 있잖아. 넘어졌는데? 아니, 너무, 너무 세게. 너무 이렇게 빵빵 때리는 것처럼 너무 세게. 식당이나 책상에서 보면 우리가 살짝 이렇게 했는데도 넘어져.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막 물 받아 내기도 하고. 맞아요, 맞아요. 오, 진짜 안 넘어지네. 아, 얘를 붙여놨구나. 그거 좋고. 아이디어다. 붙이는 게 아니라 순간 이제 목재나 철자가 부딪히면 순간 공기압착이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위로 때리는 건 떼지는데 옆으로 못 가게. 키스 상품. 아니 왜 빵을 때리는 것처럼 때. 근데 무엇보다 보세요. 독도는 우리 땅에 촛불 집회 사진까지 해서 넘어지지 않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도 말했고 우리 촛불 시민들이 어머. 그래서 두 분에게 하나씩 선물로 드립니다. 와, 너무 멋있다. 예. 이거는 어디서 파는 겁니까? 예, 우리 아예 안 팔아요. 그 아, 안 팔아요? 아, 올리갈링으로 들어가시는 거 같아요. 아, 아쉽다. 회사가 올리갈링인가요? 회사 한 번만 더 올려주세요. 여기 네. 촛불 시민 단체들에게 이렇게 후원하신 분들이어서 오. 제가 광고비를 안 받는다 하더라도 광고를 조금 도와드리고 있어요. 오. 선물도 드릴게요. 와. 어제 강윤경 TV에 강윤경 변호사님도 오셨거든요. 이거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고 너무 가셨어요. 예. 저도 살 수 있으면 선물 어디 드리고 싶네요. 네. 사서. 와, 안녕을 TV에서 XIONG, 아유, 어렵다, 단어가. 뭔 뜻일까요? 안녕은 임세훈 좋아하는데 실시간이 시간이 너무 짧았다고 생각하시나 보다. 1시간 10분 됐습니다. 네, 여러분. 1시간 네. 5분 6분 됐어요, 여러분. 예. 다음에 아무튼 제가 지금 안녕은 TV, 임세훈 TV는요. 목요일, 금요일은 무조건 생방송 하려고 합니다. 둘이 같이 할 수도 있고 따로도 할 수도 있고요. 다음 주에도 제가 지금 계속 여러분 안녕은 TV, 임세훈 TV 여러분이 보고 싶어 하는 분들 있잖아요. 또 앞으로 우리 미래를 정말 열심히 살아갈 박예슬 아나운서님, 리투시님, 소용주 평론가님 쭉쭉쭉 제가 지금 계속 초대를 하려고 그래요. 리스트에 수십 명 있어요 지금. 와. 그다음에 뭐 전진숙 뭐 광주에서 선거 준비하시는 힘찬 일꾼들도 좀 오고 더민주혁 씨는 일꾼들도 계속 초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분이서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네. 뭐 어떻게 마지막으로 어때요, 경제에 대한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저는 희망이 있다. 네, 그런데 희망이 있다. 뭔가 하지 않으면 희망은 없어질 때문에 뭔가 할 때라고 생각하고요. 네. 각자 저희가 그 위치에서 뭔가를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야 뭔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투표가 됐든 네. 아니면 뭐 댓글이 됐든 네.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안진걸 TV 응원이 됐든 네. 야. 그래서 뭔가를 지금 할 때다.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다. 네. 생각합니다. 역시 임세식당TV에서 닉스트님께서 변희재님 국회 출석은 어떻게 되나요? 그 청원을 임세훈 소장님이 관철시켰잖아요. 제가 이제 계속 들어가 보는데 계속 검토 중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사위에서 논의는 하게 돼 있잖아요. 아, 네. 의무적으로. 네. 그게 이제 되면 완료가 때문에. 되면 저한테 통보가 오는데 네. 아직까지는 완료가 안 됐는지 뭐 거기서 멈춰 있으면 제가 매일매일 들어서 봐요. 네. 가람TV님께서 관악을 임세은 경제는 폭망. 관악은 임세은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폭망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저 이제 7시 반이 넘었는데요. 저는 그냥 뭐 한 주평 그냥 한번 부탁드렸는데 못 살겠다 갈아보자로 바꾸겠습니다. 이야, 좋습니다. 예, 임 선생님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저희 네. 이제 오늘 금요일 오늘 좀 정신이 없었고 저희가 좀 예정된 시간보다 어떻게 부득이하게 늦었는데요. 그래도 많은 분들 오셔서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또 우리 이광수 평론가님이 어려운 사실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사실 전공은 했지만 안 보다가 보면 헷갈리고 어려워요. 그런데 너무나도 쉽게 딱 설명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다음에 또 저희가 모시는 한번 영광을 한번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한 주 보내시고 꼭 강서구에 사는 지인분들께 꼭 투표 동요 해주셔서 우리가 갈아봅시다. 네. 네, 내일 6시 촛불집회도 있고요. 10월 20일은 전국집중 촛불집회도 있습니다. 네. 저는 10월 15일 대전 촛불집회도 가고요. 일단 다양한 일정들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저희는 여기서 오늘 방송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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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 평화에 앞장서게 하시고
우리 국민들 늘 깨어있게 하소서. 물러설 수 없는 촛불의 행진. 우리 국민들 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 자락 800구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 순백 5천 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13년 외길 산양산삼 추출 기술로 해썹보다 더 좋은 스마트 해썹 시설에서 아무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품질로 만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